돈지라는 옵션은 아니다.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상시 사륜구동은 항상 사륜구동이 켜져 있는 상태. 파트타임은 내가 원한다면 켜거나 꺼서 사륜구동을 전달하는 방식. 그러면 우리의 사륜구동은 뭐냐? 그런 상시 사륜하고는 다르게 내 바퀴를 동시에 똑같이 돌려주는 거죠. LD를 제외하고 파트타임 사륜구동에 대한 것만 논하자면 험로주파인 겁니다. 도로 주행용이 아니에요. 물론 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. 뭐 눈길이나 뭐 이럴 때 뭐 언덕이 조금 심해가지고 올라가지 못할 때 인천에서는 수봉공원이나 자유공원 같은 산 위에 있는 공원을 예시를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그냥 사람이 올라가도 조금 힘들다 싶을 정도의 언덕이 있어요. 한 30도에서 3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경우에 물론 이륜구동으로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만 그 회전력을 잃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낙엽이 이렇게 깔려 있어 가지고 바퀴가 헛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륜구동으로 전환을 해서 올려준다면 한쪽의 바퀴를 뭐 다소 잃더라도 나머지 세 개의 바퀴의 구동력을 통해서 차고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. 아니면 일상 속에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도로 옆에 산 뭐 들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산골짜기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은 눈이 오거나 아니면은 약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포장돼 있지 않는 도로에 뭐 진흙길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래가 조금 뭐 해변가에서 모래더미 있을 때 이럴 때 사륜구동을 통해서 우리가 엔진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 구동력을 네 바퀴에 전부 다 전달시키면서 그립력을 최대화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죠. 뭐 무조건 100% 도심 주행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사륜구동이 필요 없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뭐 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빌라 골목 쪽에 주차를 하고 막 이런 사례가 많아요. 군부대를 동원해서 제설 작업을 할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. 그때 다들 뭐 자기 집 앞에 눈 쓸고 그 다음에 뭐 예비군이 되든 누가 되든 다들 공무원 모아가지고 눈 쓸고 이럴 때 눈을 골목에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데 골목에서 골목 사이로 사람 다니는 길만 이렇게 치워놓은 거예요. 눈더미가 이렇게 쌓였어요. 바퀴 높이만큼. 근데 거기에서 일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눈을 무들러 헤집고 나올 수도 있겠지. 근데 헤집고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눈에 살짝 미끄러지면 얼음이 생기고 미끌미끌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탈출을 못하는 상황도 또 생기거든요. 근데 저는 눈 안 치우고 그냥 그거 밟고 나왔다는 거지. 이런 사례, 그런 뭐 모래밭 같은 상황 이런 거를 다 따지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저 역시도 실제 주행의 90%라고 보긴 좀 그렇고 80% 정도, 80에서 85% 이상이 일상 주행이기 때문에 뭐 대우통이나 뭐 이렇게 사륜구동의 그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집안 골목에서 나올 때나 아니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굴려주면서 윤활시켜주는 역할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와서 언젠가 한번 탈출하는데 쓸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죠.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리려다 만 것도 있는데 그때도 눈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도랑에 빠졌습니다. 도랑에. 근데 그 도랑 안에 낙엽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눈이 쌓여 있었죠.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. 너무 자신 있었다. 너무 빨랐다. 빠져나왔다. 와씨. 야, 자만했더니 그냥 바로 빠져버리네. 차가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륜구동이었으면 못 빠져나왔을 거예요. 근데 사륜으로 놓고 정말 천천히 뺐더니 차가 정말 대견하다고 느껴질 만큼 탈출하는 그런 상황도 최근에 있었는데 이런 거 사례를 보더라도 사륜구동이 정말 돈지라는 옵션은 아니다. 이거 하나만큼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아 그것도 있다. 중고거래할 때 제값을 받는다는 거
제값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헐값에 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. 뭐 이중구동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중구동이라서 뭐 제때 팔지 못하는 거 아니면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사중구동 옵션이 들어있으면서 가격을 더 받는다고 보긴 그렇고 조금 수월하게 팔릴 수 있다면 그것도 그만큼 사중구동의 가치를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어떤 악조건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내구성 강한 차량들이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사륜구동 옵션은 저는 때려 죽어도 넣어야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반박하고 싶습니다. 요즘 드는 생각인데 왜 단돈 30만원짜리 LD를 안 넣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. 여러분들 렉스턴 스포츠 살 때 때로 넣지 말아야 되는 옵션이 사륜구동이 아니라 쌍용 렉스턴 스포츠를 살 때는 필수로 절대로 넣어야 되는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사륜구동의 LD라는 거.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. 이 영상이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세요. 렉스턴 스포츠.